58분, 3시가 다 돼가는데요. 아침에 마켓도 갔다가 엄마 집도 갔다가 좀 일이 많았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일식을 하려고 하는데 뭐를 먹을까 하다가 오늘은 그라운드 비프, 그 그래스페드 비프 85% 린, 팻이 좀 더 많은 거, 다른 보통 나인디 뭐 이런 거보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계란을 썼고 이제 버터에 이제 이렇게 볶아가지고 파 얼려놨던 거거든요. 그 다음에 조금 맵싹하게 먹고 싶어가지고 이거 되게 매운 고추예요. 썰어놨던 거, 이거 얼린 거. 그 다음에 양파 이렇게 해가지고 갈릭 파우더, 페퍼, 소금 이렇게 해가지고 볶아가지고 김에 싸서 먹을지 뭐 야채에 싸서 먹을지 아무튼 그렇게 먹으려고요. 계란 두 개를 이렇게 투어줬고요. 그래서 대충 섞으려고요. 이게 다 된 건데요. 정말 매워요, 지금. 근데 너무 맛있어요. 오늘은 2층에서 이렇게 먹으려고 가지고 올라왔는데요. 엄마 집에 갔다 와가지고 엄마가 파하고 오이하고 부추하고 들어가 있는 김치 주셔서 이거랑 같이 여기엔 설탕이 전혀 들어가지 않았어요. 이게 양이 되게 많아요. 생각보다 아까 그 고기 한 팩 쓴 거에 거의 반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먹어볼게요 오늘. 많이 만들어서 조금 남은 거는 내일 되게 스케줄이 바빠가지고 내일도 똑같은 거를 먹으려고 해요. 아까 먹은 게 반, 이게 한 반 정도 남은 거니까 세이브를 해놨다가 매일매일 뭐 요리할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내일도 똑같이 먹을 거예요. 너무 맛있었어요 오늘.
이게 계란 때문에 한결 되게 부드러워요. 그리고 이게 간고기잖아요. 퀄리티 좋은 간고기. 그래서 되게 부드럽고 되게 맛있어요. 건강하기도 하고. 이게 잘 보일란지 모르겠는데 지금 바람이 하루 종일 진짜 많이 불어요. 나무들이 되게 많이 흔들리는데 지금 영상으로는 잘안 보이는 것 같아요. 평소보다 되게 많이 흔들리고 있어요. 지금 6시 다 돼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집안일 하고 이것저것 다 하고 그러고서 이제 올라왔어요. 이거는 뭐냐면은 Electrolyte, Dr. Eric Berg 프로덕트고요. 그다음에 그린 파우더 같이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한끼 먹었고, 그리고 이제 콜라겐 그 스무디도 먹었고, 그 다음에 이게 마지막 드링크인데요. 자기 전에 애플사르 비네거는 마실 거예요. 어제 저녁에 떠났던 물이에요, 물. 아침에 내려가기 싫어서. 벨로. 컨디션이 너무 좋아. 지금도 좋아. 방금 일어났는데. 오늘 날씨는 되게 좋은데 바람이 살짝 불면서 되게 추워요. 온도가 되게 추워요. 얘는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말려 있었어요, 이게 막.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약간 좀 이렇게 펴준 거거든요. 이거 봐요. 바람이 엄청 불고 막 바람도 엄청 추워요, 오늘. 오늘이 70도를 안 넘어간다고 나오더라고요. 아침에 아들 학교 갈 때는 막 50몇 도였어요. 갑자기 막 가을에서 겨울 된 느낌? 지금 아침에 환기한다고 조금 이렇게 열어놓은 건데, 닫아야 될것 같아요. 너무 추워가지고. 추워, 추워. 너도 추웠지? 미안해. 닫았으니까 괜찮지, 이제? 베이비도 나오고 있는데. 저는 창문을 이렇게 닫고 나면, 이렇게 향이 나는 초를 이렇게 열어놔요. 그래서 향이 이렇게 좋게 날수 있도록. 방 안에 좋은 향기가 나면 좋잖아요. 오늘은 좀 바쁜 날이고, 그리고 날씨도 너무 추워요. 지금 손이 막 얼은 느낌? 되게 춥네요, 갑자기. 그래서 오늘은 그냥 계란을, 먹을 건데요. 계란 4개. 계란 4개를 먹을 거예요. 오늘 아침에 남편 브렉퍼스트 해줄 때 이렇게 피망을 볶아놨었거든요. 소금, 후추에서. 이거를 사용을 할 거고. 그리고 어제 남겨뒀던 만능 고기. 이게 하나가 다 있었는데 아들이 너무 맛있다 그래가지고 어제 밥이랑 비벼 먹었어요. 되게 맛있대요. 그래서 아무튼 이거를 사용을 할 거고요.
그리고 너무 추워서 야채를 먹고 싶지 않았는데 어찌됐든 로메인 상추 해가지고 간단한 샐러드 만들어 볼 예정이에요. 그리고 이게 지금 안 익었거든요. 근데 살짝 안 익고 그냥 딱딱한 그런 느낌의 아보카도를 먹고 싶어서 이것도 사용해서 샐러드, 쬐끄만한 기본 샐러드도 같이 먹으려고요. 뉴트리셔널 이스트가 주인공인 것 같아요. 요즘 너무 못 먹었어가지고 일부러 좀 많이 뿌렸어요. 그래서 오늘은 둥지 계란이 됐어요. 너무 배가 불러가지고 도저히 못 먹겠어요. 너무 양이 많았나 봐요. 아무튼 그래서 지금 요만큼 남았는데 1시간 뒤나 이렇게 해가지고 마저 그냥 먹어버리려고요. 이거 먹을 때 콜라겐 스무디 같은 거 같이 해가지고 간식처럼 그렇게 한번 먹어볼게요. 일일식이라고 하기엔 너무 이식이 되어버린 것 같은데 어찌됐든 이거 이렇게 놔두면은 못 먹잖아요 내일. 그래서 어찌됐든 한 1시간 정도 윈도우로 해가지고 나중에 먹어볼게요. 커피 마시던 거에 한 반 정도 남았을 때 물을 더 많이 탔어요. 지금 얼음이 다 녹았는데 아무튼 이렇게 옅어진 커피 물에다가 이 일렉트롤라이트, 레모네이드 일렉트롤라이트를 더 넣어가지고 제가 원래 커피하고 레몬 슬라이스 넣어가지고 막 먹는 그 조합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되게 커피인데 상큼한 느낌? 그래서 어찌됐든 일렉트롤라이트 오늘 한 번도 못 마셔서 일렉트롤라이트 이거 레모네이드 맛으로 마시려고요. 이게 한 스쿱이면은 포테시움이 1000이에요. 소디움은 10, 매그네슘은 120, 칼슘은 75. 포테시움이 되게 중요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일렉트롤라이트 우리가 먹는 이유 중에 제가 알기로는 트레이스 미네랄은 아주 소량의 미네랄이지만 우리 몸에 반드시 필요한 미네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들어있는 거예요. 오늘 너무 추워가지고 긴 바지에 양말에 막 되게 두꺼운 위에 옷하고 막 이렇게 입었어요. 아무리 추워도 저는 아이스 커피예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2층의 리빙룸 카페처럼 만들려고 노력했던 이 스페이스를 제가 제일 좋아하는데요. 저희 집에서 아무튼 오늘 되게 추워요. 되게 쌀쌀하고 되게 크리스피한 그런 날인데 뭔가 날씨는 되게 쨍하고 되게 날씨가 좋은 거예요. 막 햇빛도 되게 막 많이 비치고 이런 날 너무너무 좋아요. 얘 되게 많이 나오지 않았어요? 너무 이쁘지 않아요? 너무 귀여워요. 그리고 되게 웃긴 게 저는 얘를 살리려고 되게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위에 나무가 너무 마르는 거예요. 그래도 계속 되게 열심히 물을 줬거든요. 그런데 여기 밑에 베이비가 자라고 있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스프레이도 맨날 뿌려주고 얘도 물이 되게 많이 내려갔어요. 그래서 얘도 오늘 좀 닦아주고 물도 좀 채워주고 하려고요.
얘는 커피가루 냄새 잡아먹으라고 놔둔 거고. 얘 베이비도 되게 잘 자라고 있죠. 지금 시간이 12시 38분인데 오늘은 2시부터 엄청 바쁠 거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그때까지 편집을 하고 되게 바쁠 예정이에요. 회사일 때문에. 아까 먹다 남긴 샐러드 마저 먹으려고요. 지금 회사 일로 되게 바빴는데 1차 끝나고 내려왔어요. 지금 3시. 뉴트리셔널 이스트 너무 맛있는 것 같아. 그리고 어제는 콜라겐 이거 초콜릿 콜라겐하고 커피하고 같이 섞어서 먹었잖아요. 근데 오늘은 그냥 콜라겐만. 커피는 아까 그걸 마셨으니까 오늘은 그걸로 그냥 그만 마시려고요. 그래서 한 스쿱. 그래서 이거 그냥 한 반 정도 했어요. 너무 배부를 것 같아서 아직도 배부르거든요. 그리고 종합 비타민, 비타민 C, 오메가3, 비타민 D, 뭐 비타민 B. 커피 안 타니까 되게 묽다. 저는 이 콜라겐은 스무디 만들 때 쓰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되게 늘 띡하게 먹었는데 아몬드 밀크니 뭐 유제품이니 이런 거 지금 전혀 안 먹잖아요, 이번 주. 그러니까 그냥 물에다가만 이렇게 이거 한 스쿱 타니까 진짜 너무 열버요. 정말 제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 내일은 커피랑 먹어야겠다. 아, 이거를 까먹어가지고 이거 조금 넣어야 될 것 같아요. 확실히 뉴트리셔널 리스트가 많이 들어가니까 견과류 같은 느낌하고 약간 치즈 같은 느낌? 그런 게 좀 이렇게 살짝 있으면서 뭔가 더 맛이 좀 다채롭고 제가 아까보다 훨씬 많이 넣었거든요. 지금 맛있어. 그리고 사울크라우트 넣고 그 다음에 소금도 좀 더 뿌렸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올리브 오일을 조금 더 넣었어요. 사울크라우트 들어가니까 훨씬 맛있네. 덜 느끼하고 맛있네.